시상식. 자, 이제 마지막 예술 대상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죠? 네. 대한민국 올해 2014년도 대한민국 우리 가요계를 빛낸 최고의 가수들에게 주어지는 영예의 상입니다. 그렇죠? 모두 다섯 분입니다. 한 분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. 자, 발표해 주시죠. 네, 문화대상 시상에는요, 대한민국 명장 449 대명진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. 예. 자, 제14회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 문화대상입니다. 수상자는 가수 김수희 씨입니다. 김수희 씨! 여러분 큰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너무나도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촉촉해 젖는 듯한 목소리로 영원히 우리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가수입니다. 그렇죠. 네, 제14회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 가수 김수희 축하드립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참 언제부터 우리가 김수희 씨의 노래를 불렀습니까?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아울러서 우리 김수희 씨에게는 금수저 세트를 선물로 또 증정을 해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네,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김수희 씨. 네, 잠깐만 좀 네,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축하드립니다. 김수희 씨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아, 마이크 어디 있어요? 마이크 어디 있어요? 아, 옆에서 우리 좀 김수희 씨 마이크 좀 주세요. 잠깐. 예, 잠깐 좀 나오시죠. 예, 아, 여기에 최고의 대상을 받으셨는데 예, 이 많은 분들 앞에서 그래도 우리가 수상 소감을 드려야 되겠죠. 예. 반갑습니다. 그 변화의식 퇴보되지 않고 열심히 후배들의 보이가 되는 가수라가 되라는 뜻에서 선배가 되라는 뜻에서 주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건강하시죠? 늘 변함없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변함없이 건강하고 또 어떻게 작년보다 더 젊어지셨어요? 그래요? 아, 뭐 늘 감사한 말씀 요즘에 약이 좋으니까 제 얼굴 보세요. 여러분 정말 글자 그대로 국민 가수입니다.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가수입니다. 우리 김수희 씨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근데 목이 그렇게 상태가 안 좋으세요? 왜 노래를 한번 듣고 싶어 했는데 아 그러세요? 예. 자 계속해서 발표해 주시죠. 예. 네 계속해서 제14회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 문화대상 계속 이어지겠습니다. 네 수상자는요 정우혁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. 수상자는 강진 씨입니다. 삼각관계 강진 씨입니다.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. 아, 제14회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 가수 강진 축하드립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네 그리고 수상 소감도 함께 들어보겠는데요. 예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예.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기분이 좋았습니다. 아, 늘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노래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늘 건강하시고 돌아오는 새해에는 하시는 일 잘 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예.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2013년 대한민국 문화예술 가수 왕입니다. 강진 씨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. 자 계속해서 다음 수상자는 네. 예.